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의 대이동의 저자기도 하고 우리 3프로TV가 낳은 가장 핫한 패드와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국제금융시장의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이 오늘 출연을 한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란 놈 때문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은행에서 하시는 일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오건영 팀장의 서재에서 지금 방금 장혜성 선임이 소개한 줌으로 통해서 그러나 저희가 또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죠. 판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네. 아, 예, 되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긴장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근황의 변화가 좀 있으셨죠? 아, 예, 이제 새로 좀 은행 복귀를 해가지고요. 지금 예. 이것저것 좀 일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의 자산운용사 계열사에 계시다가 은행으로 이제 옮기셔가지고 한 달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그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도. 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제한된 시간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는데 지난주에 뭐 속칭 역사적인 그 페드의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장기 성명이라는 거에 담겨져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 변화 이걸 평균으로 네. 관리하겠다는 그 얘기에 많은 것들이 함의가 돼 있고 향후에 자산시장에 대한 페드의 입장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어서 오건영 팀장께 그 해석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도 그 실제로 그 잭슨홀 연설하는 것까지 좀 들었었고요. 나온 예. 다음에는 이제 원문들까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제 그 패드가 무조건 다 퍼주는 식이 될 것이다. 이제 요거는 저도 조금 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뭐 이런 거죠. 예. 디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2%의 물가 목표를 두고 2%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앞으로는 이게 물가를 갖다가 2% 위로 올라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네. 물가 신경 안 쓰겠다. 그러니까 물가를 물가에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좀 디테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래야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이제 이 페드와치라는 게 되게 저는 뭐 이게 소개를 해주실 때는 그렇지만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재미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좀 쓰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판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칠판을 쓸 수는 없고 또 저희가 네, 이제 뭔가 테크닉을 좀 발휘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줌을 한번 좀 써봤어요. 줌에도 화이트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 한번 좀 쓰면서 말씀 네, 좀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나왔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 페드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중 책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걸 듀얼 맨데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 듀얼 맨데이트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실업률이라는 걸 봅니다. 예. 뭐냐면은 너무 실업률이 높게 되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페드가 조절을 해줘야 되란다라고 하는 게 1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물가가 너무 낮거나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예. 물가가 너무 낮으면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두렵다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너무 낮으면은 경기 침체를 부르니까 이건 안 되고 실업률이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실업률이 예. 낮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잖아요.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 너무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이런, 그렇죠.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두렵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두렵고, 물가가 너무 낮으면 디플레이션이 두렵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걸 다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페드의 두 가지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냐면, 여기 하나가 더 붙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칭호보다는 조금 약한데 금융안정이라고 해서 예. 영어로는 이게 financial stability라고 합니다. 네. 이 financial stability라는 이 금융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존재해야지 자산가격이 너무 높게 되면은 네. 나중에 자산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순환을 해줘야지 확확확확 이러면 아아 아! 이렇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경기 이런 순환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가지자.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버블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금융안정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듀얼 맨데이트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듀얼 맨데이트가 사실은 되게 모순적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예.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경기가 보통 좋으면은요. 실업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 실업률이 낮아져가지고 노동시장에 공급이, 이제 노동력이 공급이 되는데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노동시장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면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뛰죠. 네. 그래서 노동, 가격이라는 게 오르게 될 겁니다. 임금이 오른다는 얘기죠. 노동가격, 그렇습니다. 네,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네.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요, 이제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 때문에 소득이 늘게 되니까 이게 수요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의 상승이 되니까 이 비용만큼을 소비자의 소비자 가격의 가격 전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럼 마음속으로 지금 딱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인플레이션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임금 갖고 그러나. 근데 요거 한번 잠깐 보셔야 되는 건요. 이 금융위기 때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볼게요. 예. 금융위기 때 웬만한 자산들 다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근데 거의 떨어지지 않은 자산 아니면 거의 오르지 못한 자산이 있으니까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자산이 뭐냐면은 임금이라는 자산은요. 예. 한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 기업들 입장에서도 임금이라는 건 한번 올리면 내리질 못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있죠. 예. 임금이 올라가지고 이러한 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럼 임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임금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는 얘기는 실제로 굉장히 나중에 찍어 누르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 그런 해석을 가져가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예. 물가를 바라볼 때 이 실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업률이 너무 낮다 보면 네.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실업률이 너무 낮다 보면은 예. 임금이 오르게 되고 임금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경계했었던 페드가 제일 많이 경계했었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예.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함부로 경기 부양을 막 세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실업률 더 낮아져, 더 낮아져, 더 낮아져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예. 실업률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물가라는 단어를 쓰면은 얘를 찍어 누른 만큼 얘가 툭툭 튀어 올라가니까 네.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이 사실은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페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되게 멋있는 말을 써요. 이게 말이 조금 좀 되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잠깐 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잠깐 여기다 옆에다 좀 적어드려 볼게요. 예. 저도 이게 쓰는 게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예. 한번 보시면 아, 근데 너무 지금 반응이 좋아요. 판서보다 더 반응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네, 일단 좀 말씀드리면 네. 저도 영어를 되게 잘하는 편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영어로 미국 분들이시니까 영어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도 쓰면은 네.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업률에 대해서는 예. 예전에는 어떤 걸 봤냐면 디비에이션이라는 걸 봤대요. 저게 뭐야 한국말로 편차라는 거 아니잖아요. 편차. 예, 그렇죠. 편차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실업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편차를 봤지만 예. 이제는 숏폴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부족? 이게 뭐냐면 네, 부족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죠. 어떤 반이 있습니다. 어떤 반이 있는데 그 교실에 반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예, 학생 수가 30명이죠. 예. 이 30명의 평균 점수가 80점입니다. 예. 네, 80점인데 80점이 그냥 적정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공부도 열심히 하는. 예. 근데 80점보다 모자라면 이거는 애들이 덜 떨어졌으니까 너넨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80점보다 너무 높으면 애들이 너무 고차원이 돼가지고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다 자요. 그래서 둘 다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해도 문제고 예. 너무 못해도 문제다라고 그게 해서 편차군요.
평균에서 벌어진 양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거, 네. 이 양방향을 모두 두려워하겠다라는 게 디비에이션에 대한 논입니다. 그러니까 편차에 대한 논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차를 안 보겠다. 우리는 이제 부족분만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험률로 이제 딱 옵니다. 예. 이 학교의 케이스로만 가져오면은 이제 잘하는 거 신경 안 쓸게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못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경기 부양하겠습니다라는 얘기죠. 저희는 실험률 낮은 거는 신경 그렇습니다. 안 쓰고 실험 높은 것만 신경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험률이 낮아지는 거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실험률이 높아지는 것만 고민할게요라고 네.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패드가 딱 이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니까 여태까지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안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별로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 실업률이 낮았을 때 실업률이 낮은 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 낮으면 임금을 올리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건드리는데 이 관계가 툭 하고 끊어지거나 약해지면 네. 사실상 얘를 치고 눌러도 임금 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하면 굳이 얘를 치고 누르는 걸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멋있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고용이라든지 임플로이먼트가 실업에 대해서는 디비에이션이 아니라 숏폴만 신경 쓸게요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전환이다라는 이제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그럼 이거 한없이 찍어 누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실업률을 한없이 찍어 눌러도 되는 이유는 물가를 그냥 내팽겨 쳤다라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많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업률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팍팍 찍어 누르게 되면 네.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는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그땐 금리 올려가지고 또 때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임금이 막 올라와가지고 경기가 과열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물가를 갖다가 2%에 도달했었을 때 2%가 되기 직전부터 막 금리를 올려가지고 때려요. 예. 올라오지 마 이렇게 때리거든요. 예.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도입한 건 뭐냐면 요 앞에다가 에버리지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평균으로 한다. 평균 물가 목표지. 이제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실업률을 막 눌러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물가 그래도 결국에 나중에 오르면 그땐 금리 올릴 거 아니야. 별거 없네 라는 것에 대해서 아 잠깐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균 물가제라는 게 있다. 한번 들어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은요. 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골자는 이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예. 우리는 물가 목표가 2%였는데 예. 2%에 미달했었던 시간만큼 우리는 2%에 미달한 시간만큼을 고려해서 향후에 물가가 2% 위로 오버슈팅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한번 이게 들어보시면 금융위기 이후면 2010년부터 한번 써보죠. 10년, 11년, 12년에서 쭉 가면은 이제 17년, 18년, 19년 하고 올해가 이제 20년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물가 목표가 우리 타겟은 2%가 타겟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올해 2%가 타겟인데요. 원래는 2% 이 앞에 어떻게든지 간에 2% 위로만 올라오면 막 때려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스탠스였다면 네.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였다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건 한번 잠깐 볼게요. 만약 이제 그 계산하기 좋게 사례를 들게요. 이때 물가가 1%였습니다. 네. 그러면 2%에 비해서 1%만큼 과부족이 생겨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다 계속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1%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실제 숫자는 아니지만 1%였다고 가정하면 계속 -1%씩 과족분이 계속 과부족이 계속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요거 쭉 합치면은 몇 퍼센트냐면 이거 계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년부터 19년도까지면은 -9%지만 10년도 0부터 보니까 10개죠. 예, -10%인 겁니다. 네. 그래서 과부족이 지난 10년 동안 -10%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평균적으로 해서 이 전체로 해서 20% 평균을 맞춰주려면 예. 지금 2%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10%만큼이 올해 붙어서 올라가줘야 되니까 예. 12% 물가 오르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용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딱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그러면 실업률을 갖다가 있는 대로 찍어 눌러주는데 물가가
12%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때까지 봐주겠다는 거네. 그러면 야 엄청나게 퍼주겠다는 얘기구만. 이제 페드는 평생 물가 못 올리겠네. 금리 못 올리겠네. 물가 12% 어떻게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와 하면서 환호한 거고 예.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은 이제 AIT라고 하는데 이 AIT 제발 좀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개념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고용 사이드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업 사이드에 있어서는 디비에이션이 아니라 쇼폴을 보겠다라는 말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사이드에 있어서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AIT를 쓰겠다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네.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합니다. 이게 파월이 연설을 할 때 전반부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시장이 이제 와, 흥분한 거죠. 너무 행복하다. 와, 이런 선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흥분했는데 여기 그 뒤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요. 그러시죠. 갑자기 이러는 거죠. 예. 뭐라고 하냐면 흥분하지 마라. 어?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과도한 물가의 오버슈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도한 물가의 오버슈팅이 안 된다는 얘기는 2%에서 20%만큼 물가를 올려서 12%를 용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2%인데 10% 추가요. 요만큼을 우리는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오버슈팅은 과도한 건 안 되고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마더리틀리하게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그냥 표현 자체를 그대로 설명해 드려야 돼서 그래요.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온건하게라고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온건한 수준의 오버슈팅만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온건하게요? 라는 얘기죠. 온건하게가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12%는 온건한가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야.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8%는요? 그것도 안 돼. 6%는요? 어림도 없어. 5%는요? 말도 안 돼. 뭐 얘기하는 거죠. 4%, 3%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러면 오버슈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네. 라고 해가지고 파월 의장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정해진 숫자는 없다. 그때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때 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무슨 소리지? 라고 해가지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날 다른 사람지 그 페드 연준의 이사들 중에서 그 댈러스 연은에 있는 이사 중에서 케플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카플란 총재. 예, 카플란 총재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니 그 온건하게 뭔 뜻이에요? 하니까 케플란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물가의 오버슈팅을 크게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아니 엄청 용인할 것 같던데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케플란 총재가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2.25에서 2.5% 정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잠깐 이거 보셔야 돼요. 예. 우리는 지금 어떤 행복한 꿈을 꿨었냐면 예. 지우개를 그 잠깐 지울게요. 어떤 행복한 꿈을 꿨었냐면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걸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 앞에 있는 걸 쭉 보면서 와 그러면 여기서 이거 우리는 네. 플러스 10%만큼 오버슈팅 나오겠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그렇죠. 용인한다는 얘기네. 예. 그럼 페드는 완전히 이제 내깔려 놔두겠다는 얘기네. 그게 아니라 예. 쫙쫙 쥐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딱 얘기하는 거죠. 오버슈팅은 0.25에서 0.5%만큼 오버슈팅 용인할게. 이렇게 얘기한 게 케플란 총재입니다. 네. 그리고 야, 그럼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블라드 총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2.5%의 물가로 오랫동안 유지해줄게요. 꽤 오랫동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Quite라는 말을 조금 써요. 낫네요. 꽤 오랫동안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도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핵심은 뭐냐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은 모두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연준 이사들별로도 다 다른 거죠. 그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죠. 2.5%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네. 2.5%라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잡히겠죠. 2%에서 물가를 갖다가 딱 0.5%만큼 오버슈팅을 허용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2%가 아니라 2.5%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2%에서 0.5%만큼 오버슈팅을 하는 거니까 네. 적어도 이 앞에 있는 거를 메우려면 와 이게 10년 동안 한 거잖아요. 0.5%씩 적어도 마이너스 1씩 10년을 했으니까 20년. 0.5%씩 해서 20년을 가야지 이걸 메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년을 2.5%로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블라드 총재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 꽤 오랫동안이라는 네. 말이 여기 이렇게 쭉 펼쳐지고요. 요 앞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의장도 마더리틀리라는 단어에다 하나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라는 말을 쓰고 sometime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온건하게 물가를 유지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20년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불안한 거죠.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파월 의장은 2018년부터 재임을 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임자 건 안 봐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 이건 상상입니다. 그러면 예. 이거 0.5씩 늘리는 걸로 4년만 0.5씩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2고 이게 2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상상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형태의 오버슈팅을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역사적인 전환이다. 오버슈팅 제대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버슈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더리틀리한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플러스 뭐라고 하냐면 for some time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임으로써 한동안 이 그냥 막연한 게 그냥 내딸려 놔두는 형태의 오버슈팅 기대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어떤 얘기냐면요. 기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사를 잠깐 보시면 예. 잠시만요. 네, 나왔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기사를 보시기 전에 Fed Statement에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 제가 실제로 그 잭슨홀에서 나온 다음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이 연설하고 난 다음에 Fed에 바로 올린 홈페이지에 올린 Statement인데 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보시면 이제 Insetting Monetary Policy 이제 영어를 해석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그 쳐놓은 거 빨간색으로 해놓은 글씨를 보시면 커미티는 미티게이트 하려고 한답니다. 완화시키려고 한답니다. 뭘 네.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shortfalls of employment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employment에 있어서의 고용에 있어서의 부족분을 완화하는 데 노력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deviations of inflation from its longer run goal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 아니 deviation은 아니라며 옆을 잠깐 보시면은 고용이 아니라 inflation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고용에 대해서는 양방향 안 본다는 얘기했죠. 디비에이션 예. 편차를 보는 게 아니라 쇼폴만 예. 보겠다고 딱 얘기한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양방향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튀는 거 내깔려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 굉장히 강력하게 제안을 걸고 들어온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페드 인사들이 한 얘기 잠깐만 같이 보면은 아까 케플란 얘기해드렸죠. 네. 케플란은 완만한 오버슈팅은 2.25에서 2.5% 수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블라드 총재는 꽤 오랜 기간 2.5% 용인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티 총재는 뭐라고 하냐면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을 받아들이겠다. 우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패트릭 하커 총재라고 필라델피아 연은에 있는 총재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어떤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속도가 상승 추치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또 뭔 소리?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보는 거죠. 2%에 도달하면 이제 보통 페드가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여기서 그냥 인상하는 게 아니라 2.5%까지 서서히 올라오면 2.5가 아니라 3%까지도 아주 서서히 올라오면 요거는 괜찮아. 무시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2.5%를 넘어서 물가가 위로 발사된다. 그럼 언제든지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라는 걸 보지 않고요. 그 속도를 상승하는 속도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이터 뉴스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페드의 정책 기반자들, 페드 팔러시 메이커스들은 두 대의 오운네스,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각자 생각 동상이몽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감이 안 와서 여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9월달 FOMC나 이런 데서 페드 인사들이 정확하게 숫자로 된 공식을 던져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입안을 할 수 있을까? 아, 못해요. 이건 네. 뭐냐면은 기본적인 기조의 변경이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고 네. 그 이외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앞에 페이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와 이제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니 뭐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완만하게 마더리틀리한 오버슈팅을 하면서 포썸타임으로 장기로 깔면서 가겠다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딱 드시는데 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밑에 문장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어오버 게다가 라고 얘기하죠. sustainably 하면서 achieving maximum employment하고 and price stability라는 게 물가입니다. 고용과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는 걸 갖다 달성하려면 이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냐면 depends on이라고 하면서 금융안정. stable financial, 예, 그렇습니다. 금융안정에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 금융안정 어디서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 들어보신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렇죠. 처음에 스타트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페드의 예. 듀얼 멘데이트가 있다고 했죠. 예. 고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물가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하고 가로친 다음에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버블이 일어나지 않는 하에서 물가의
온건한 오버슈팅을 상당 기간으로 유지할게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수적인 거네요. 더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2%는 무조건 때리겠다 이거보다는 분명히 완화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는데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마구 내깔려 놔둔다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용에 있어서 실업률에 있어서 말씀드렸죠. 실업률에 있어서는 디비에이션을 안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뭘 본다? 쇼폴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환호를 줬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AIT라는 걸 한다라고 했는데 이 AIT에 대해서 뭐라고 조건을 주냐면 주렁주렁 이제 혓바닥이 긴 거죠. 뭐라고 하냐면 moderately라는 단어를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for some time이라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AIT가 아니라 플렉서블 AIT야. 언제든지 마음대로 기준이 바뀔 거라고. 페이트라는 얘기죠. 페이크가 아니라 이제 페이트다.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뭘 말씀드렸냐면은, 파이낸셜 스테빌러티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금융의 안정 파트. 네.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이 이론대로, 이 정책대로 진행되려면 버블이 없어야 돼. 라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 깔아준 겁니다. 이렇게 잭슨홀에 대해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계속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 네? 아, 저는 지금 아니, 얘기하는 이게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지금 반응이 네. 판서보다도 이 지금 마우스로 쓰는 게 훨씬 더 잘 와닿는다라는 그런 반응인데 어쨌든 나오시면 더 좋지만 이렇게라도 하니까 진짜 갈증이 좀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네네. 전반적으로 오건영 팀장이 보시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장기 성명 네. 혹은 제롬 파월 의장 혹은 연준 정책 결정자들의 스탠스는 글쎄 뭐 좀 실망 우리가 시장에서 환호했던 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드리면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금융안정이라는 상자가 들어있고요. 예. 그 안에 조그맣게 AIT가 있는데 이 애를 갖다 겹겹이 뭐가 싸고 있냐면 예. moderately라는 단어가 싸고 있고 for some time이라는 단어가 싸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moderately가 뭐야? for some time이 뭐야? 그리고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이 금융안정 버블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지? 당연히 페드가 판단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궁금할 겁니다. 요 점을 잠깐만 하나만 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급하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케플란 총재가 또 한 번 영장 드린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케플란 총재는 말했습니다.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은 needs to be conscious of 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 financial stability risk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버블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7월 달 FOMC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는 YCC 안 한다며 라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연준의 의사들은 스태프라고 해요. 이 스태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의 버너러빌리티라는 게 뭐냐면 되게 취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파이낸셜 시스템의 취약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를 이제 잠깐 풀고 다시 이제 그 칠판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 화이트보드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M이라는 거, 마더리틀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for some time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금융 안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는 금융 안정 파트에서도 페드가 상당 부분 경계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선언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온 건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체감으로 느끼기에 시장이 만약에 이만큼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것만큼 채우지는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요거 이제 잭슨홀 연설을 갖다가 이제 직접 분석을 좀 해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시감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라는 데자부.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데자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겁니다. 혹시 제가 이제 아마 꽤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CCF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이 CCF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러티즈라고 해가지고 연준이 페드가 정말 이건 역사상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전환도 아니고요. 역사상 없었던 겁니다. 페드가 뭘 하냐면은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회사채를 네. 어디서 사냐면 유통시장에서 사들이는 SMCCF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발행시장에서 사들이는 PMCCF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컨더리 마켓, 프라이머리 마켓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전에 신과 함께 출연해가지고 길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일단 보면은 지금 이게 총 한도가 얼마냐면 7,500억 달러를 뿌릴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00억, 유통시장에서 2,500억,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 5,000억 달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발행시장에서 돈 뿌리기에 진짜 이 회사채 사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 실적이 얼마 되냐면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한 게요. 지금 제가 알기에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채 매입이. 목표치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한참 모자라고요. 100억 달러도 실제 ETF를 매입한 거 조금 하고 애플 같은 우량 회사채 매입한 게 전체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페드가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역사적인 변화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생각해보는 거죠. 저는 역사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은 어떤가요? 실질은. 내용이 그렇게 없네. 많지가 않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 달을 기억을 해보시면 6월 달에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는데 네.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이유가 뭐냐면 페드가 이 CCF라는 거 한다고 해놓고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6% 주가가 쭉 빠진 다음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SMCCF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창의적인 방법을 딱 고안을 해내요. 시장에서 그것만으로 부족한데 하니까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사는 걸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발행시장에서 뭐냐면 금리도 높고 너네들이 신청해야 되고 나중에 갚을 때는 굉장히 온갖 조건을 다 붙여놨으니까 사실상 이런 건 이제 우리는 이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유명무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시감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CCF를 볼 때의 그 느낌 네, 그런 게 조금은 좀 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래도 CCF가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사지 않았지만 사는 효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니? 라는 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페드가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마다 사지 않았지만 주진 않았지만 준 것 같은 정책을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뭐 한번 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왕 이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된 예, 거죠.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YCC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YCC가 뭔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인컴 컨트롤. YCC도 예 해줄 것처럼 한 다음에 사실상 뭐라고 하냐면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죠.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지면 할게요 라고 이제 던서를 달아버립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도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쑥 하고 닫아버렸죠. 그다음에 우리 하나 더 뭘 보시면 되냐면 이제 페드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페드가 그래서 이 자산 매입을 해가지고 10조 달러까지 뭐 그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대체 대조표를. 네. 근데 7조 달러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다른 데서 줄이면서 국채를 계속 매입은 하고 있는데 이거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저는 시장하고 페드하고 되게 여러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지금도 하는 게 이제 한번 우리 옛날에 그 햇님 달립이라는 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 동화를 보면은 이 끔찍한 동화입니다. 호랑이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고개를 넘을 때마다 등장해서 떡을 주면 안 잡아먹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이제 그래서 끔찍하게 오누이까지 다 잡아먹길 뻔한 그런 이제 그 햇님이 달림이 잡아먹길 뻔한 이제 그런 동화였는데 실제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할머니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어떤 결말인지를 알아요. 이 호랑이가 어떤 놈인지도 알고. 탐욕스러워서 지금 준다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떡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떡이 떨어지면 날 잡아먹을 테니까. 그렇죠. 막 구름에서 난리를 부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떡 지금 엄청난데 좀 기다려라 하면서 실제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면서 계속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안 줘도 그러니까 걔는 만족을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결국에는 간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말씀드릴 때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장과 금리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올해는요, 성장이 이렇게 크게 주저앉는데 금리를 훨씬 크게 빨리 내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갖다 막은 게 지난 3월 이후에 반등이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회복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백신이라는 애가 나오고 언택트라는 애가 나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셧다운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락다운이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액면 분할 뭐 이런 애들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차하면은 뭐 나중에 시장에 공백이 모멘텀 공백이 생길 때마다 백신 얘기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금리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낮아질 거야.
이 두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요거하고 이 성장 사이드에 대한 거하고 네. 금리 사이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적인 단어는 뭐냐면 기대라는 거거든요. 아하. 저는 이제 시장의 기대하고 페드가 이제 이걸 맞춰주는 게 이제 요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조금 이슈가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마켓을 볼 때 좀 주의 깊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일단 잭슨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인 전환이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회사채 매입도 역사적인 변화, 역사적인 전환도 아니죠. 그럼 처음 시작한 거니까. 네. 역사적인 이벤트인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안 쏟아지고 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계속 끊으시고 나가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떡 네.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 때 떡이 저기 계속 있다고 이 호랑이를 달래오다가 계속 열받게 하면 이 호랑이 즉 시장이 진짜 한번 해볼래 하고 에? 얼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지난 6월 달 중순에 예. FOMC 끝난 다음 날 시장이 6% 밀렸을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 시장을 무너뜨렸었던 가장 큰 요인은 페드가 사실상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두려움 그렇죠. 이런 게 작용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게 CCF 하겠다, 그다음에 YCC 하겠다. 그러다 이제 YCC는 접었고 CCF는 하는 척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공백이 생기니까 지금 AIT가 나온 거거든요. 예. AIT도 빵 하고 터졌는데 이 앞에 F자가 붙어 나온 거잖아요. 예. 페이트가 나온 거니까 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좀 잭슨홀이 지났지만은 사실상 이제 페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경계감을 계속 가지면서 좀 보실 필요가 그래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에 대한 직접 화법은 오건용 팀장이 여전히 조금 유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강의지만 역시 명불허전이군요. 이 줌을 개발한 이 미국 청년들 대만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땡큐 감사를 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언제 또 나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선물로도 드렸는데 이 구의 대이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실 쉬운 책은 아닌데 굉장히 쉽게 쓰셨는데 어떤 분들이 읽으면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실제로 어떤 네. 자산 시장에서 이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 자산 가격이 얼마를 갈 거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썼는데 이제 달러 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값 3,000불 가요? 뭐 이런 거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모르죠, 저도.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예. 우리는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이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뭐 주식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자산을 나눠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갖다가 조금 웨이트를 많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예. 지금의 시장 상황에 좀 이렇게 경도가 되는 경향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나스닥 주식이 많다라고 하면 제 포트폴리오에 나스닥 주식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보는 것도 되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래를 프라이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내가 짜는 포트폴리오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도 하지만 예. 지금보다도 무엇을 반영해야 되냐면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몇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예. 그 시나리오를 대비할 때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어떤 시나리오가 예. 어떻게 닥쳐올지. 근데 확률 높게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가장 큰 낭패를 보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달러하고 금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와 금에 대해서 그냥 좋아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들, 금융시장에 있었던 이벤트들하고 네. 엮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제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 달러하고 금이라는 애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미래를 프로젝션하면서 포트를 운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오건영 팀장께 굉장히 감사의 표시를 댓글창에도 하고 우리 많은 커뮤니티에서 그런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시고 지금 저 화상으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풀리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주에 1회 이상씩 이 시스템으로 계속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확실히 저는 오프라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기도합시다. 네. 코로나가 썩 물러가길 기도하고, 우리 오건영 팀장 오늘도 정말 기대 한치도 어긋남 없는 이런 인사이트 주셔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페이스투페이스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